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19번과 20번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질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우리 질문 먼저 볼까요? 자, 19번 보세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괄호. 그래서 여기 앞에 뒤의 내용을 잘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위글의 내용과 같은 것. 아, 전체적인 내용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번을 읽으면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 자원이다.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고 있는 해파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19번부터 20번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량이 낮다.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 해파리 뭐예요? 젤리피쉬예요. 바다에 사는 해파리. 여러분 본적 있어요? 자, 이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대요. 아, 여러분, 구성되다 뭘까요? 나는 어떤 하나를 만들 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파트, 파트. 그러니까 부분을 나눠서 하나로 만드는 걸 구성되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하나에는 A, B, C, D가 합쳐서 있다. 구성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해파리는 여러 개가 구성된 게 아니라 95%가 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먹어도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영양도 없을 것 같네요. 계속 볼까요? 그래서 열량이 낮다. 자, 우리 열량, 영어로 더잘 알아요. 칼로리예요. 그래서 열량이라는 말은 몸 안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해요. 몸 안에서 생기는 에너지의 양, quantity를 열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자, 알려졌어요.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자, 여기 먹잇감 한번 볼까요? 먹이는 동물이 먹는 것. 동물이 먹는 음식, 동물이 먹는 것을 먹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강아지 먹이, 사자 먹이, 코끼리 먹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먹잇감은요, 동물이 먹을 만한 것,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먹는 것, 먹이가 되는 것을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계속 볼까요?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나 펭귄, 뱀장어 많은 동물들이 해파리를 많이 먹어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 동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구성하는 성분을 영양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있어요? 비타민, 콜라겐, 뭐 물, 탄수화물, 뭐 지방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양 성분을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뉴트리언츠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어요. 해파리는 95%가 물이라서
열량이 낮아서 해파리 먹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새나 펭귄,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이 해파리를 좋아해요. 해파리가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요? 해파리에는 비타민, 콜라겐과 같은 영양 성분이 많아요. 또 좋은 점이 뭐예요?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어디, 바다면 어디 모두 있고 도망치지 않아서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사냥하다 헌트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뭐가 좋은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요? 비타민, 콜라겐, 영양 성분 있어요. 또 좋은 점 뭐예요?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쉬워요. 아, 좋은 점, 좋은 점두개 이야기했어요. 그럼 앞에, 뒤에 이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1번. 과연. 우리 과연은 언제 말할까요?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궁금해요? 말할 때 과연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만약. if 말할 때 만약에 하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고 가정할 때 만약이라고 사용해요. 자, 3번. 게다가 뭐예요? 아, 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좋은 거 이야기하고 그 좋은 거 다음에 또 좋은 거. 나쁜 거 이야기하고 나쁜 거 다음에 또 나쁜 거 이야기할 때 게다가 사용하죠. besides.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이 이것과 같이 말할 때 이처럼 사용해서 말해요. 자, 그러면 영양 성분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아서 사냥하기 쉽기 때문에 좋아요. 아, 좋은 이유, 좋은 이유 두개 있어요. 게다가 말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과 같은 거 고르는 거 볼게요. 자, 1번.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피해를 준다라는 말 없어요. 오히려 도망치지 않아서 사냥하기 쉬워요. 자, 2번.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 자원이에요? 아니요, 잡기 어렵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runaway, 도망치지 않아서 헌트, 사냥하기 쉬워요. 잡기 쉬워요. 3번,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새, 펭귄, 뱀장어, 많은 동물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먹이가 되고 있어요. 3번이 답이네요. 4번도 볼까요?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물도 있고, 콜라겐도 있고, 비타민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95%는 물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문법 두 가지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있다 문법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까요? 자, 이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어요? 그 동사가 계속 지속될 때 사용해요. continue, 계속 똑같이 지속될 때 있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 3월에 꽃이 피어요. 3월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정말 예뻐요. 자, 그런데 4월이 됐어요. 4월에도 여러분 어때요? 꽃이 계속 예쁘게 피어 있어요. 피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여러분, 3월에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4월에도
꽃이 계속 피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 3월에도 꽃이 있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 상태가 계속 continue, 계속 4월에도 꽃이 피어 있어요. 자, 어떤 동사를 해요, 했어요. 그 상태가 똑같이 계속 continue 할 때, 아어, 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9시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업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뭐예요?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앉아 있어요. 앉아서 계속 있어요. 안 일어났어요. 앉아 있어요. 말해요. 또 어제 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피자가 남았어요. 남다. 자, 어제 피자를 먹어서 피자가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요. 피자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문이 닫히다. 뭐예요? 약국 문이 닫혔어요. close 이야기해요. 그런데 9시에 갔을 때 문이 닫혔어요. 1시간 뒤에 가볼까요? 10시에 갔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동사의 상태가 계속 똑같이 continue 하는 거 아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문법 확인했어요. 이 해파리를 먹는 동물들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우리 알려지다. 알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알려지다라고 얘기해요. 알려져 있는 상태가 오래될 때,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여기 어디에나 에서 명사 이나 에나 한번 볼 거예요. 어디에나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Wherever. 어디에 있어요? 아, 모든 곳에 있어요. 해파리 어디에 있어요? 한국 바다에도 있어요. 일본 바다에도 있어요. 중국 바다에도 있어요. 미국 바다에도 있어요. 베트남 바다에도 있어요. 이탈리아 바다에도 있어요. 어디, 모든 바다 다 똑같이 해파리를 볼수 있어요. 어디에나 해파리를 볼수 있어요. 어디에나 해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디에나 다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아서 다른 게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말할 때 어디에나 wherever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누구나 또 언제나 또 어디나 또 무엇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다. 자, 우리 한국어 한 조각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누가 볼수 있어요? 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칠레 사람, 스페인 사람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자, 언제나 자, 우리 유튜브, 한국어 한 조각 유튜브 언제 볼수 있어요? 아침에 볼수 있어요. 점심에 볼수 있어요. 저녁에 볼수 있어요. 언제나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디나 무엇이나 다 여러분 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할수 있다라고 말할 때 어디나 무엇이나 언제나 누구나 어디에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어디에나 해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디에 해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 바다, 중국 바다, 한국 바다, 미국 바다, 이탈리아 바다, 스페인 바다 어디에나 있어요? 말할 때 어디에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명사 이나 명사 에나 사용해서 어디에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9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